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춘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전체 노인의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1월 달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소득 인정액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또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노인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이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이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2020년도에는 148만 원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169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도에 148만 원에서 2021년도에는 169만 원으로 14.2%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236만 8천 원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2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약 33만 6천 원이 인상되어 14.2%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2021년도에는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소득 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1년도에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의 지급 대상을 2021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98만 명이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서 지급액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이 2020년도에는 8,590원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8,72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0년도에는 96만 원에서 2021년도에는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복지 정책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역시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수 있고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이니까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하는 방법과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는 방법, 또 복지로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가지고 신청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1956년생으로서 이 경우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 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노인이 되시는 1956년생들은 꼭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도에는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2021년도에는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도 도입 당시 6조 9천억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18조 8천억 원으로서 약 2.7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021년도에는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를 살펴보면요. 2014년 7월에는 20만 원으로 시작이 돼서 이번 2021년 1월부터는 수급자 전체가 30만 원을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자격조건으로 소득인정액이 2020년도에는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원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169만원 이하이면 수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148만원이 초과가 돼서 수급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 2021년도에는 169만원 이하이면 수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2020년도에 기초연금을 수급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이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1월부터 65세가 되는 1956년생 분들은 이번 2021년도서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니까요. 1956년생 신규 수급 예정자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